기록 보유자 고인규 선수입니다. 최태전 이수로 고인규를 한번 무조건 이겼는데 지금은 네. 엔트리에 잘 안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신상무 선수가 훨씬 더 강해 보이는 네, 그런 느낌을 심어드리는데 어떤 상황에서 최태전 만나면 고인규 승리였거든요. 네, 그때 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네, 무려 50여 일만의 출전이라면 이 기회 잘 살리고 앞으로 고인규 선수 다시 한번 최태전의 왕자가 되어봐야죠. 그렇죠. 기원이 살아나기 위해서 태란이 살아나야 되고 태란이 살아나기 위해서 고인규가 먼저 살아야 돼요. Okay.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오영진 주심과 신동아 구심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신상문 선수의 진영입니다. 신상문 선수는 경기 7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이었고요. 계속해서 갈색 테란 고인규 선수입니다. 세로방향의 고인규 선수는 11시에서 경기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네. 한동욱 선수가 또 경기를 승리를 거뒀는데 신상문 선수의 또 스승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자극을 네.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스타일이 네. 거의 같습니다. 한동욱 선수와 신상문 선수의 스타일이 뭐 거의 비슷한데 이 신상문 선수는 한동욱 선수의 그러한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킨 테란이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고 네. 어제 또 한동욱 선수가 너무나도 멋진 경기를 펼쳐줬기 때문에 또 이 신상문 선수와의 또 연관성도 있고 또 신상문 선수가 세트전이 강한 선수예요. 공식전이 13승 7패 승률 65%. 예, 그만큼 예, 안정적인 테란 대 테란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문 선수의 그 최근 기세 정말 테란 에이스다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정말 벙키에 숨겨진 그런 내면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네요. 드레스도 네. 잘 어울리네요. 아 벙키는 안 어울리는 게 없어요. 야, 네. 느낌 있는데요. 근데 신부의 얼굴이 저렇게 크다고 하면 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저는 얼굴 커도 편할 겁니다. 아, 일단은 뭐 좋네. 일단은 신상문 선수와 고인규 선수. 고인규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렇게 태태전이 나오면 네, 깜짝 놀랐네요. 태태전 이렇게 나오면 고인규 선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선수였는데요, 최근에는요. 근데 그 0809 시즌 들어와서는 썩 그렇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최근 다섯 경기를 살펴보면 2승 3패로 좀 저조하고요. 그게 이 8월달 이후로 이렇게 좀 하락세가 눈에 띄게 보였단 말이에요. 이 고인규 선수의 태태전이라는 것은 일단 고인규 선수의 특성이 좀 안정적이면서 중후반을 도모하는 네. 네. 네, 이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먹히면서 좀 승률이 낮아졌고요. 근데 초반부터 신상문 선수 그렇죠. 네. 예, 노베랑 더블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이것은 고윤기 선수 스타일에 대한 맞춤 빌드입니다. 아. 고윤기 선수는 초반에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멀티를 하겠다라는 것을 준비해왔고요. 반면에 고윤기 선수는 오늘 준비 잘해왔습니다. 오늘 그리고 뭐 3세트의 뭐 하이라이트인데 네. 정말 이 두 명의 선수가 만나기 전에 과연 1경기 이 두 명의 테란 에이스들의 격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이 고윤기 선수는 선가스를 들어갔습니다. 평소 스타일과는 조금은 달라요. 빠르게 팩토리를 올리고 이 세로즈 얼마나 가깝습니까? 빠르게 2팩 혹은 1팩 1 스타일에서 끊임없이 견제하게 되면 예, 이렇게 테크트리가 늦는 신상무 선수가 정말 어려운 경기 예상치 못한 예, 상대방의 빌드에 당황을 해서 경기를 바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고윤기 선수 5연승을 질주하기 위한 그런 첫 번째 단추를 일단은 꽤 내고 있는 고윤기 선수입니다. 일단 정찰 방향은 가로 방향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죠. 고윤기 선수가 성가스를 갔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이제 뭐 스타포트의 유닛까지 생산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네. 이게 첫 번째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세로 지역에 있다는 걸 확인을 했다고 한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아지는 거죠. 네, 일단은 가로방향 정찰이 약간은 고윤기 선수에게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돼서 또 이 언덕 위에 올라올 즈음에 예, 마린이 나와 있게 되면 여러 가지로 뭐 귀찮게 되고 예, 한 번에 정찰을 가서 배럭지는 일꾼부터 때려줘야 예, 더블 커맨드하는 쪽이 위축이 되거든요.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그렇죠. 상대방에게 이미 전략이 들키면서 전략을 준비할 때 그 느낌 얼마나 찝찝합니까? 네, 말이 또 세 개 봤으면 의심 좀 해야 돼요, 신상문 선수. 네, 자, 고윤기 선수 그 초반부터 머리 세 개. 이제 신상문 선수의 지역에서도 팩토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이제 나와서 맞아 준비하고 있는 머리입니다. 투 스타포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1시 지역. 예, 요즘은 이제 뭐 선수들이 이렇게 다 뭐 조사를 전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네. 고윤기 선수가 약 50여일 만에 출전했다. 그렇다고 본다면 좀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신상문 선수. 그런 것까지 다 의심을 하고 이렇게 빌드를 준비를 했네요.
앉아 들어오면서 살짝 네. 살펴보는데 그쳐야 하는 고인기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이 벌처에 대한 압박 때문에 벙커를 지었고 아모리 타이밍이 언제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일단은 지금 투팩을 지어주면서 바로 아모리를 들어가는 게 가장 무난한 정석 빌드거든요. 여기서 지금 바로 아모리가 들어가야 그나마 뭐 첫레이스 무난하게 막아주고 아카데미 빨리 지어주면서 클로킹 레이스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아모리는 조금 예, 늦는 편이죠. 아스카이 투팩토리 입구를 막을 준비를 합니다. 벌처 한기가 고인기 선수 신상분 선수 입구에서 상대편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움직임이 없나요? 일단은 투팩토리까지는 올리고 있는 신상분 선수인데 더 이상의 건물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건물 짓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고인기 선수는 레이스가 한두 기 이렇게 와가지고 껄쩍대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일단 세 기 이상 모여졌을 때부터 신상분 네. 선수에게 압박을 가야 됩니다. 자, 네. 그리고 아예 드랍십으로 예, 벌초에 지금 뭐 마이너까지 하고 있다면 상당히 지금 뭐 독특한 빌드를 좀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레이스로 톡톡 건드려주고 그러면서 예, 뭐 이후의 공격은 레이스만 계속 투스타일에서 모아주는 게 아니라 벌처 드라싱입니다. 예, 상당히 좀 독특하게 네. 좀 운영을 지금 준비해왔죠. 자, 일단 레이스 한기가 멈춰 있습니다. 아웃 지적이 멈춰 있고, 공규 선수의 드랍시트 쫓아가거든요. 벌처. 저, 어느 정도 레이스 정도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움직임, 어떻게 신상훈 선수가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기 위쪽에 있는데요. 4벌처. 자, 여기서. 저 안쪽. 많이 심어주고요. 자, 조금씩 이동합니다. 네, 바로! 테크가... 안쪽 탱크! 아, 탱크 하나 잡히고, 피해를 두 번째 줘야 돼요. 예, 마인이 이 정도로는요, 앞마당 이미 돌아가고 있는 고인규 선수가, 신상선수가 훨씬 좋죠. 그렇게 되면 인터페이터로 나오는 것을 바로 마인으로 잡아주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인 매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레이스도 지금 두 기사 추원되고 있는 고인규 선수. 자, 이러면서 또, 벌처라든지 아니면 생산되는 명력들 드랍십에 또 태워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캔을 모두 다 사용을 하게 해야 됩니다. 네. 스파이더 마인을 보기 위해서는 스캔도 해야 되고 레이스 클로킹 있는 거 보려면 깨도 클로킹을 해버리면 또 봐야 되고 스캔 관리를 굉장히 좀 잘해줘야겠네요. 자, 콜리 한기 나오자마자 잡혔고요. 자네 쪽에서 계속해서 레이스 3기 앞마당 저 두드리고 있습니다. 고인기 선수 초반에 상대편의 네, 분위기를 완전 잡았고 있는데요. 네, 많이 그냥 잡아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체력 자, 예, 없는 레이스 빼고요. 하나 빼줘야죠. 배정 안받아 계속 견제합니다. 골렛 한기 신상무 선수 도착했습니다. 레이스가 다섯 기째까지 왔는데요. 일단 스캔도 두 개나 달려있고 그리고 예, 골리앗 사전거리 업그레이드 바로 찍어주면서 약간 좀 힘들어도 맞기만 하면 신상무 선수가 좋긴 한데 조금 더 피해를 마인 지금 한번 마인 남아있던 그 마인이 일단 상대편의 움직임을 더 방해하는 그런 양상이 됐고요. 결국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골리 선수 또 잔매를 계속해서 막겠고요. 초반부터 계속 압박 심한데 공기 선수? 예, 그러면서 네. 전면적인 뭐 레이스로 배럭 뭐 걷어내고 있고요. 총 다섯 개까지 찍은 이후부터는 또 드랍십 한 개 찍어서 벌처 들어간다던가 어느 정도 좀 견제를 해주는 플레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머신샵이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신상훈 선수입니다. 자, 신상훈 선수는 또 레이스가 더 있다는 걸 알아요. 배럭으로 막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골리앗을 찍을 수밖에 없겠고요. 이럴 때 고인규 선수 이렇게 투탱크 드랍은 위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위쪽으로 한번 노린 듯. 네. 이제 드랍십의 경로를 이제 틀고 있는데요. 9시 방향 지나고 있습니다. 고인규 선수. 네, 여기서 이제 드랍십과 레이스로 네, 조금 더 괴롭힐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언덕은 좀 무리가 있긴 있거든요. 직접 오나요? 직접 보는데 언덕 위쪽으로 직접 왔습니다. 분진 지역 언덕 위쪽. 글쎄요, 이 지역에 뭐 잠시 괴롭힐 수는 있겠지만 지나가는 탱크 한 방 때려주고 마린 세기로 버텨지면서 벙커. 오히려 벙커가 지어진다라면 근데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벙커 짓는 걸 보질 못하고 있어요. 고인기 선수 정말 많은 변화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봤죠. 탱크 지나가면서 탱크 한 방 탱크. 자, 고인기 선수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6시 지역 언덕 지역에 보통 거기가 가는데 거기를 안 가고 상당히 그 시야가 방해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윗지역에 탱크를 들어가면서 이동하는 걸 다 때려주고 있어요. 벙커도 완성됐고 그리고 눈에 가시 같은 레이스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점이 신상문 선수로 하여금 빨리 저걸 치워낼 수 없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도 저 벙커가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습니다. 일꾼 밀어넣으면서 아무래도 벙커의 마린 세기가 메카진 병력이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무난하게 건드릴 수 있을 만한 병력이에요. 잘 지키고 있습니다. 레이스가 버텨 보지만 약간은 버거워도 그래도 접근하기가 강제 어택을 해줘야 되는데
꽤나 많은 이익을 봤어요. 기아 뒤쪽 택상에 더 왔습니다. 어덕 위쪽에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걷어내지 못한 신상무 선수. 고인기 네. 선수 개미하면 상대편을 계속 노린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되면요. 고인기 선수가 힘들어요. 아무래도 이런 팩토리 추가가 굉장히 늦고 이미 앞마다 멀티를 너무나도 빨리 가져갔던 신상무 선수의 뭐 자원력 그리고 병력 수를 볼 때는 일단 고인기 선수는 가지고 있는 병력이 레이스가 전병력입니다. 일단은 이제 수비밖에 하지 못한다는 거고 아 스타일은 굉장히 좋았지만 약간은 좀 공격에 그 피해주는 것이 조금 아쉬웠네요. 일단 뭐 고인기 선수가 물론 앞마당 지역에 SCB가 일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 지금 진출하는 병력 신상문 선수의 병력들을 막아낼 수 있을 법한 그런 타이밍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고인기 선수가 이 진출 병력만 막아주기만 한다고 한다면 SCB 숫자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고인기 선수가 할만하거든요. 자 신상문 선수 올라가 준비합니다. 탱크 두 기밖에 없습니다. 고인기 네, 선수 게다가 추가 병력이 더 오고 스캔으로 한번 봤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뭐 스캔 한번 더 뿌려보고 아예 들어가는 것도 예, 지금 들어가도 되는데 일단은 무리는 하지 않으면서 조여놓는 데 만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탱크 다섯 기 어더 위쪽에 탱크 한 기를 더 충원한 고인규 선수 탱크 세 기입니다. 자 일단 배럭으로 시야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신상문 선수가 들어가지 못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S10을 통해서 12시도 한번 신경 쓰고 있는 고인규 선수. 네, 지상으로는 지금 힘의 차이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기술로 이겨야 됩니다. 드랍십을 몰래 다른 지역에 떨구거나 혹은 이렇게 선멀티의 자원을 예, 바탕으로 경기를 역전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힘 자체로는 이미 신상무 선수가 좀 주도권을 잡은 형태입니다. 먼, 아, 일단은 본진 지역과는 좀 거리가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병력들, 그 세로 방향의 그 짧은 거리를 이용한 병력의 충원. 금방 바로 11시 지역에 맞춰주고 있습니다. 신상무 선수. 그렇죠. 그리고 또 고인기 선수는 어차피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그래도 피해를 줬으니까 이렇게 12시 지역 선발티 가져가고요. 또 드랍십을 또 한두 개 정도 더 모아서 신상문 선수 이렇게 입구를 좁히고 있으면 본진이 허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또 그런 노림수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도 이 신상문 선수는 대놓고 멀티하자 9시에. 예. 그런데 고용기 선수는 소극적으로 멀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지고 온 전략으로 피해를 조금 더 줬어야 되는데 신상문 선수의 대처가 좋았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드랍십으로 어떻게든 뭐 이쪽저쪽을 흔들어줘야 되는데 9시에 턴을 딛고 9시와 12시 사이 지역에 병력을 모아두게 되면요 드랍십은 항상 뺑 돌아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지역이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신상문 선수 입장에서는 일꾼 몇 개만 뿌려놓게 되면은 고윤기 선수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또 터렛. 일단 일찌감치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 중앙지역이가 차단하는 이런 움직임들 터렛이 자신을 가둬주기 전에 가둬놓기 전에 이제 고윤기 선수가 이런 것들을 걷어내기 위한 지뢰를 제거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빨리빨리 나오지 못한다면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드랍십으로 이용한 스피드를 살려야 되는데 그 스피드를 살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상문 선수가. 그렇죠. 지금 고윤기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드랍십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멀티태스킹, 뭐 멀티를 빠르게 이렇게 돌려주는 플레이 좋고요. 네, 그러면서 아예 한시 지역을 확보하면서 초중반은 화려한 플레이였지만 고윤기 선수 하면 장기전 잘하는 선수로 유명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한시 지역을 가져갈 수 있는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마련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난하게 드랍십으로 억지로 피해줄 생각이면요 무리가 좀 많이 있어요. 드랍십 수가 그렇게 또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신상무 선수는 맵 곳곳에 터렛으로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 방향 중앙 지역에서 3시 쪽으로 좀 치우친 방향으로 신상문 선수의 또 다른 병력들 이동 중이고요. 자 신상문 선수는 9시 돌아가면서 저렇게 곳곳에 드랍식 경로마다 터렛을 심어주고 입구 쪽에 조여져 있는 저병력은 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생산되는 병력들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밑에 지역을 자기 자신이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고요. 일단 드랍십 4개까지 늘려놨습니다. 네. 고기 선수 이런 것이 어떻게든 뭐 들키지 않고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해야 되는데요. 일단 3시 쪽으로 가다가 왠지 그 지역에 또 터렛이 지어지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스캔 뿌리지 않고 가다가 괜히 뭐 드랍십이 한 개 정도 잡힐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모아서 가는데 근데 거기 딱 있거든요. 이거 맞죠? 반은 남았죠. 떨어졌고요. 일단은 떨어지는 데 성공했습니다. 3시 지역에 병력 노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드랍십은 다시 본진으로 회군해야죠. 네, 어중간하게 가져가는 골리앗에게 바로 격추당합니다. 자, 결국 본진 뒤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 고인기 선수 갑갑하겠는데요. 자, 경로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인기 선수의 드랍십 힘없이 한기가 격추당하면서 다시 한번 12시 회군. 네.
이렇게 되면 일단 드랍십의 병력을 태우지 말고 드랍십을 미끼용으로 이렇게 던져줄 수도 있어야 돼요. 드랍십을 뒤쪽으로 이렇게 가는 척하면서 모든 병력 모아가지고 앞에 입구 지역에 좁혀져 있는 그 병력들 걷어내고 그 한방병력으로 본진까지 쭉 치고 가는 그런 전략도 선택해 볼만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가장 좋은 건 흔들면서 정면 뚫기인데 일단 위치가 너무 가까워서 네, 아무래도 고윤기 선수가 좀 정면보다는 드랍십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예 3시를 가는 선택을 하지를 말고 미리미리 언덕 쪽에 떨구고 그리고 바로 한시 지역에 멀티해주는 본진에 예, 그런 식의 운영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판단이었긴 한데 예, 일단은 상대방 신상무 선수가 고인기 선수의 행동 패턴을 모두 다 읽고 있어요. 예, 읽어주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신상무 선수 그러면서 멀티를 늘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시 지역에 확장 더 시도. 자, 끊임없이 일단 드랍십 한시 방에 갖다 놓았습니다. 고인기 선수 이제 약간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갖고 있는 가시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자, 한시 지역에 멀티를 하게 되면 두 개의 멀티를 또 덤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9시 멀티만 가져가고 있는 신상문 선수 지금 현재까지는 멀티 수가 같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이 멀티들을 더욱더 빨리 활성화하게 되면 가스 유닛의 보유는 고인규 선수가 훨씬 더 뛰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한시 지역도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드랍십의 행동 범위가 더 넓어지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신경 쓰이는 지역을 망쾌하고 그리고 드랍십으로 때에 따라서는 공격할 수 있는 자리를 좀 찾아낼 수도 있고요. 네. 저 어느 위쪽에 대한 대비는 고인규 선수가 잘 해놨습니다. 신상문 선수의 병력들은 이동 12시 후와 상대방 본진 앞에 이제 약간은 뭉쳐져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전진에서 배치되어 있는 병력들이 있지만 좀 약간은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아, 이 병력 뚫겠네요. 자, 내려오는데 아래서 내려오면서 일단은 3시 지역에 있었던 병력들 걷어내기 위한 움직임. 12시에 있었던 신상문 선수의 병력들 바빠졌습니다. 그렇죠. 이쪽 근처에 왔죠? 탱크. 네, 이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고인기 선수가 5시 지역을 네, 애초에 차단을 시켜버리면서 그리고 자신의 한시 지역은 언덕 위에 탱크 있으니까 막아줄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견제하는 플레이 기가 막힌데요. 자, 일단 병력들 양쪽 나눠서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병력들 고인기 선수가 파악했고 신상문 아래쪽 위쪽 양쪽 일단 나눠서 가는데요. 일단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위에서도 내려옵니다. 내려왔죠. 신상문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는 신상문. 자, 지상 병력으로 이렇게 오게끔 만들어주는 거는 좋은 플레이인데 신상문 선수는 드랍십이 적은 대신에 그만큼의 지상 병력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고인규 선수가 이거를 뚫으려면 지상 병력 맞불 작전으로 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중 유닛, 즉 드랍십의 수송, 빠른 기동성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이제 시간 그 기동성인데 신상문 선수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드랍십 더 늘리고 있는 드랍십 비율을 늘리고 있는 신상문 선수고요. 그리고 이런 대치 전선만 긋게 되면 결국 가스 멀티를 총 두 개를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게다가 센터 지역까지 나중에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더욱더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는데 뻔한 드랍십이에요. 그것이 문제라서 아예 드랍십에 대한 미란을 버려버리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한시에 가스 멀티 두 개 가져가 버리고 예, 그러면서 약간의 수비 골리앗은 아예 배제시키고 팩토리도 4팩에서 유지. 팩토리 더 주는 것도 가스 낭비예요. 아예 빠르게 배틀 가는 게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상황이 이게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으로 계속 신상무 선수가 조여나가고 있네요. 아, 그러면서 언덕 위쪽까지 올라왔습니다. 한시 지역이 더 확장 의도를 봉사하겠다는 움직임. 도리어 언덕 위쪽에서 지형 지물의 2등을 얻은 채로 신상문 선수가 도리어 고인규 선수를 압박하고 있는 양상이 한시에서 펼쳐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고인규 선수는 일단 드랍십으로 여기저기 흔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테로들 뭐 가는 방향 족족마다 지금 전부 다 신상문 선수가 꼼꼼하게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역으로 고인규 선수가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어떻게든 한시 지역은 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상훈 선수가 장기전을 가도 장기전을 가야지 네. 여기에 이렇게 손쉽게 막혀버리면 고인규 선수 더 힘들어지죠. 네, 그럼요. 그래서 스캔마 이쪽저쪽 다 뿌려보면서 센터 지역 그냥 가로질러서 그냥 뭐 5시를 피해준다거나 지금 1군 데리고 정면적을 이제 한 번에 뚫어보겠다는 건데요. 네, 알았어요. 신상훈 선수 병력이 안에서 올라오는 거 보세요.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자, 여기는 순식간에 일단 걷어냈습니다. 네. 이 기세를 그대로 살리지 않으면 아래쪽에 탱크가 더 있거든요. 뚫고 아웃스까지 밀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고인규 선수가 예, 역전의 가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한시적인 활성화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아웃시를 좀 어느 정도 제거해줬는데 고인규 선수의 그런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신상문 선수의 병력에
움직임 자체는 아주 군더더기가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양 선수 모두 지금 공 2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테란 명령, 야 이거 뚫기는 여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예 정말 순수 탱크와 터렛으로 버텨지면서 빠른 배틀만의 해답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상황이 고윤기 선수가 너무나도 어려워지긴 했는데요. 이럴 때라도 좀 더 부지런히 빠르게 속이면서 이 5시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뚫긴 뚫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드랍십마저 적어진 상황이라서 일단은 1시 앞마당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게 현 상황에서 좋겠는데 이 1시에도 병력이 너무 많습니다. 신상무 선수의 병력이요. 그렇죠. 자, 중앙전을 장악한 지 이미 오래가 됐습니다. 이제 약간의 그 빈틈을 조금씩 노려서 자신의 세력을 이제 확장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고인주 선수인데요. 자, 여기서도 계속해서 지금 상대편에게 견제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고인기 선수는 한시만큼은 자기 자신의 권리거든요. 이 지역을 빨리 소탕을 하고 한시 지역 계속 돌리고 한시 앞마당까지 돌려도 지금 자원 상황 따라갈까 말까 한다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렇죠. 이제 가스 멀티 차이가 계속 벌어집니다. 예, 지금도 차이가 꽤나 많이 나고 있는데 이제 지상군으로 재미를 한번 보긴 봐야 되거든요. 전략도 신선하고 고인기 선수가 예전과 좀 달라진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아직까지 좀 약해요. 조금 더 힘을 줘서 피해줘야 되는데 신상무 선수가 대처가 빨라요. 상대방이 노리는 거 미리미리 가서 사전에 차단해버립니다. 테테전에서 예전에 그 단단함만으로도 고인규 선수가 승부를 봤을 때 그때는 총했습니다만 최근에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인규 선수가 이번은 전략적으로 약간 유연성을 들고 나온 것 같은데요. 초반에 약간의 재미질을 제외하고는 중후반은 계속해서 신상문 선수의 의도들을 좀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꾸준히 왔다 갔다 신상문 선수 빈틈 없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결과 한시는 안 돼요. 그냥 고인규에게는요. 오히려 신상문 선수에게 한시까지 뺏기게 되면 미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고인규 선수. 마지막 역공입니다. 고인규 선수. 자, 내려갑니다. 이제 남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병역들 이제 한시절에 빠졌을 때 고인규 선수 이 한 방을 노리면서 S10이랑 같이 내려오고 있어요. 자, 일단 9시까지 한번 어떻게 막 힘있게 한번 밀어줘 준비를 하는데 아래쪽으로 차단점이 신상문. 네, 9시 깨는 걸로 만족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어렵거든요. 네, 그렇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또 많이 있는 게 고영기 선수에게는 아쉽겠습니다. 그렇죠. 어제 밀까지 순식간에 일단 내려왔습니다. 9시까지 네. 순식간에 왔어요. 무조건 팩토리까지 올라가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빨리빨리 올라오지 않으면 그 신상문 선수가 뭔가 이렇게 분위기 반만 되거든요. 지금 올리는데. 지금도 늦었어요. 아, 저 병력으로. 저 병력으로 팩토리 완전히 장악하고 뭐 신상문 선수가 다른 지역 멀티는 많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의 병력 생산이 없게끔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고인규 선수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고인규 선수 일단 9시 지역을 걷어낼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네. 자, 9시 1시 그 전략적인 위치에 중요 또와 완전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9시 게임에서 드랍십으로 꽤나 많은 피해를 줬어야 되는데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의 추가 가스멀트를 가져갈 수 있는 여유를 찾기는 찾았습니다. 자, 네, 중앙지역 바로 내려왔고 고인규 선수 역시 맞받아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뒤쪽에 있는 병력들 또 있습니다. 자, 탱크 4개 그리고 거의 한 2개 정도 가장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신상무 선수의 병력들은 조금 더 있어 보이고요. 그래도 여기서는 이득을 꽤나 많이 받는데요. 공상업 때 탱크여봤자 뭐 CG모드 됐을 때는 서로 활용성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일단은 고인규 선수가 현재 센터를 이렇게 가져가면서 한시를 최종적으로 걷어내고 어떻게 해서든 막 끈기를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사수하는 것밖에 없겠네요. 자, 이제 03업 탱크 대 02업 탱크. 자, 고인규 선수는 아직까지 02업에 머물고 있는 상황. 자, 그냥 내려갑니다. 아래쪽 이제 중앙지역 대치하고 있었던 몇 안 되는 병력들 걷어낼 준비. 고인규 선수 일단 중앙지역을 잡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아웃수가 되고 한시 걷어냈으면 이제 중앙지역을 한번 잘라준다면 고인규 선수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상문 선수가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근데 힘이 이번 고인규 힘은 상당히 좋은데요? 야, 그래도 지금 드랍십에 탄 병력들이 떨궈지면서 여기 지역도 진출하는데 시간 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래도 뭐 이런 상황이 돼도 최종적으로 멀티 차이가 꽤나 나긴 하는데요. 드랍십 이렇게 뭐 벌처만으로 5시 입구 지역에 병력이 있나요? 지금 지키는 병력이 없으면 자원이 넘치니까 스타포트 많이 들어가는 거고 네. 자, 이럴 때 이 벌처로 5시 있는 입구들을 그냥 다 접어버려야 돼요. 갑니다. 그렇죠. 자, 갑니다. 그래서 갑니다. 자, 많이 매산하면서, 자, 일꾼 사냥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대가 내려오고 있는데, 같이. 자, 올라가면서 다 봤죠? 자, 일단 스타포트를 봤습니다. 지금 스타포트 보는 게 오히려 고인규 선수에게는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참 힘 빠지죠?
스타포트 6개에서 배틀도 아닌 레이스가 쭉쭉 나오고 있다는 거 정말 좀 힘이 빠지는 상황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단은 뭐 내려온 벌차가 뭔가 더 힘을 써준 상황에서 일단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요. 고인기 선수 입장에서는요. 신상무 선수 계속해서 한 발짝 먼저 조금씩 조금씩 앞서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병역들 힘 모아놨던 고인기 선수의 그 병역들이 남아시기도 중앙적으로 이동합니다. 그래도 레이스를 갔기 때문에 기회예요. 네, 터렛 좀 지어주고 탱크에 지금 수가 이미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도 한시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길만 고윤기 선수가 천천히 열어주면서 결국 한시를 가져가면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자원 적지만 네, 골리앗으로 레이스 종이 비행기 아니겠습니까? 골리앗 업그레이드 방어까지 잘해주면서 레이스에 대한 대비만 해주게 되면 그나마 배틀보단 레이스는 상대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지상병력은 애초부터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업그레이드 디자인 안아 있는 레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공격력이 의문점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일단 고인기 선수가 저희 3시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1시까지 먹게 된다면 신상문 선수도 지금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그렇죠. 아예 지상군에 잠시 동안에 네. 공백이 생기고 네, 드랍십의 수가 적어지면서 오히려 기회가 생기게 생긴 겁니다. 네. 3시 지역에도 돈 되는 대로 터를 지어주고 센터에 터를 몇 개 지어주면서 천천히 경기를 진행해 나가게 되면요. 네, 이번 경기 그렇게 꼭 무조건 내가 뭐 아무나다 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일단 뭐 스타포트 때문에 지금 뭐 물론 레이스는 많이 쌓였습니다만 자, 스타포트 때문에 생긴 이 공백들을 어떻게 배울까요? 신상문 선수 일단 그 사이에 고인규 선수는 3시 9시 중앙지역까지 아주 맵을 넓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 붙이죠 에드원. 네, 레이스는 이 정도로만 괴롭혀주고 그러면서 배틀크루저 넘어가는 건데요. 결국 온리 레이스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배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레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조금은 견뎌냅니다만 스캔을 멈춰주면 골리앗 몇 기가 레이스를 계속 돌봅니다. 자, 고인기 선수는 분명히 스타포트 유물을 파악을 했었기 때문에 이 돈 내는 대로 곳곳에 지금 터렛을 지어주면서 레이스의 활동성을 좀 줄여줬어야 되는데 이런 게 조금 더 아쫓네요. 자, 일단 이쪽 골리앗 쫓아놉니다만 한 시적 아직까지는 뭐 재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그렇죠. 그러고 이러면서 이제는 인구수 조절 잘하고 예, 인구수 되는 대로 거의 뭐 200이 찼겠지만 계속 배틀쿠저를 찍어주면서 버텨줘야 되고요. 여기도 터렛이 두 개밖에 없으면 바로 밀리죠. 자, 도착했습니다만 그 고인 레이스 바로 터렛 제거해주면서 12시를 끊어주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뭐 거의 미네랄 채취한 도시긴 합니다만 기본상으로 자신의 그 지역을 너무나도 많이 쉽게 지금 뺏기고 있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스에 이렇게 당한다는 건 너무 아픕니다. 그렇죠. 터렛을 몇 개 정도 더 심어준다거나 네, 대비가 좀 더 좋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약간은 좀 아쉽고요. 네, 저렇게 뭐 12시 자원이 다 떨어져 간다 하더라도 네, 보험 멀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손쉽게 네, 12시가 밀리고 있네요. 일단은 뭐 공중 병력들이 나온다는 것을 고인기 선수가 파악을 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준비할 수 있을지 일단 신성문 선수의 5시에서 불이 딱 꺼지고 뭔가 떠오르면은 투하원에서 금방 이거 바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요. 벌써 뭐 업그레이드 1, 1업 돼 있고요. 배틀크루저 신나게 나오죠. 아, 이미 이 상황상 골리앗으로 버티긴 하지만 결국 배틀크루저의 야마토와 탱크의 강력과 화력 앞에 네,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당히 너무나도 암울한 그런 상황이 고인기 선수네요. 그렇죠. 신성문 선수는 이제 레이스는 버려도 된다는 그런 심정으로 아까 뭐 야마토도 지금 개발하는 모습도 보였고 일단 3시 지역을 고인기 선수가 가져간다 할지라도 지금 12시 지역에서 또 가져올 수 있는 이권을 또 뺏겼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좋은 상황은 많은 아닙니다. 자, 레이스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고인기 선수 진영. 자, 이제 중앙지역을 되게 좀 일단은 약간 문제거리가 됐었던 벌처들을 이제 제거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신상문 선수의 병력 수급 상황은 이제 아주 나도 여유롭게 돌아갈 수 있을 법한 그런 만큼의 자원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발키리입니다, 고인기 선수. 네, 일단 발키리로 뭐 레이스와 배틀에 대한 약간의 좀 대비 정도를 하는 건데요. 그래도 신상문 선수가 약간 그 조합이 약간 좀 어중간하긴 해요. 지상군도 많고 레이스도 어느 정도 많고 배틀크루저도 몇 개 있고 그러다 보면 순수 배틀이 많이 못 쌓인단 말이에요. 이미 인구수 거의 뭐 200 아니겠습니까? 네. 이 탱크를 어딘가에 활용해서 잃어버릴 때 상대방에게 조금 아프게 하는 타격을 준다거나 혹은 SCV를 이제는 어느 정도 버려줘야 될 타이밍도 오긴 오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이 신상무 선수가 이 조합이 배틀이 한 군데 정도가 되지 않으면
이도저도 안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면서도 레이스를 활용을 하고 자피드에 피해를 좀 주겠다는 거예요. 자, 뒤쪽에서 바이크가 등장하면서 바이크 이런 식으로 내주는 거는 와, 야, 시원하게 녹았죠. 네, 이거 뭐 털의 세기 때문에 이 수많았던 레이스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인구수가 이제 다 바틀크루저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고윤기 선수에게 희망적인 사실은 한시 지역에 SCV를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저 한시 지역에 있는 저 수많은 탱크들, 그렇다면 여기 지역에 한시에 커맨드를 짓고 터렛까지 짓게 되면 진짜 골치 아파지거든요. 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한시 지역을 가져가게 된다면 막 끈기로 버티긴 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어렵긴 어렵죠. 자, 벤서 크루저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여주고 있었던 고인규 선수의 병원들을 서서히 내몰 준비를 합니다. 자, 신상곤 선수는 탱크의 수가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이거든요. 이 배틀 탱크 조합이 최강임에는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탱크 수가 적게 되면 골리앗의 그 활용도에 따라서 배틀들이 전부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 안에 저거 양쪽에서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서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발키리도 자 배틀 크루저 이동 경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인기 선수. 네, 그렇죠. 이제부터 뭐 배틀이 이제 새로 나오는 배틀 추가되게 되면 이제 부대 단위의 배틀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야마토 캐논과 이 야마토 캐논을 이용한 천천히 탱크를 잡아주고 센터 지역을 밀어버리기, 이런 것이 지금 신상무 선수에게는 가장 또 중요한 공격이 되겠네요. 네, 신상무 선수 그래서 더 기다립니다. 아직까지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 기다리는 타이밍에 고인규 선수 역시 자원을 채취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영향가가 많이 있는 그런 멀티라고는 좀 보기 힘듭니다. 맞습니다. 3시와 9시 중앙 지역이에요. 자, 역으로 네, 자원이 그렇게 만족스러울 만큼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죠. 스타포트도 하나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네. 경제적으로 막아줘야 돼요. 골리앗으로 배틀 어떻게든 막아주고 그 사이에 레이스를 뭐 부대 단위 뭐 두 부대 정도 모아주는 상황이 와야 되거든요. 자, 스케줄로 바로 맞죠. 신상무 걸렸기 때문에 신상무 선수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면 될 것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신상무 선수도 더 이상의 멀티를 이제 고인규 선수에게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골리앗과 바이킹은 상당히 공략 아래쪽에 탱크의 호위를 받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서서히 압박하고 있는 네. 신상군. 야마토 이제 쏠 때가 왔는데요. 네, 왔죠. 왔죠, 한 달씩. 탱크 잡고 시즈 모드 이제 네, 이렇게 세워서 이제 가스 선멀티, 가스 센터 지역 멀티만 밀어내게 되면 예, 불안 요소를 하나 또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들켰습니다만은 고인규 선수의 카드는 이것으로 아예 확정됐습니다. 자, 더 모으고 있습니다. 더 모으고 있습니다. 암울하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모을 수밖에 없죠. 상대방의 이런 진출을 던지게 만들면서 레이스 부대 단위로 모으는 것밖에 희망이 없는데, 아, 이 지역도 이렇게 네, 밀릴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자, 좋았죠. 만약 고윤규 선수가 레이스를 신상문 선수가 알아채지 못하는 가운데 세 부대 가량만 모아져 있다고 한다면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갈 수 있었을 텐데, 일단 신상곤 선수가 고인규 선수의 레이스 모으는 걸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중앙지역 천천히 빨리빨리 진격을 하면서 빼서 가는 거죠. 중앙지역은 결과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레이스 지금 이렇게 모아는 놨는데 네. 일단 한시 지역을 걷어내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를 걷어내야 한시에 또 멀티하면서 또 다른 희망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센터 밀리는 동안에 3시와 9시 점거했고, 그렇다면 여기 탱크 잡자마자 2군 2개 보내서 바로 커맨드 2개를 가스먼지 지어줘야 돼요. 그리고 배틀의 이동성이 늦지 않습니까? 골리앗으로 지연시키고 레이스를 더 모아서 일반 역전을 노려야 되는 그런 악조건의 상황. 하지만 끝까지 희망을 레이스에게 정말 걸면서 고인규 선수가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자, 고인규 선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시 지역을 최대한 빨리 걷어내고 뭔가 새롭게 생산할 체제에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자원이 지금 중앙지역도 이제 멈췄고 12시도 멈춘 상황에서 3시 9시도 지금 많이 그 갈가먹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 사이에 신상군은 이제 더 생산 안 해도 될 만큼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네, 게다가 배틀의 업그레이드 신나게 돼 있죠. 네, 반면에 고인규 선수는 이제야 뭐 1-2업을 뭐 찍고 있던 상황이라서 아, 레이스의 업그레이드도 상당히 좀 아쉽고 더 모을 때까지 약간 더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자, 바이킬까지 좀 섞어주면서 신상문 선수는 좀 더 여유를 부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 지상병력, 레이스, 그리고 골리앗까지 모아놨습니다. 그러면서 9시 지역 청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문. 자, 최후의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네,
아, 일단은 레이스를 더 모으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굳혔습니다. 고영기 선수요. 자, 더 기다립니다. 사이언스 베슬들 이제 섞어주면서 어느 정도 공중 병력들의 체제가 거의 갖춰졌습니다. 잠시 다른 데 찍고 오면 뭔가 사라져요. 그렇죠. 그리고 신상문 선수 배틀의 단점이 기동성이 약하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고인규 선수가 빨리 지금 한시적 앞마당과 한시적의 멀티 빨리빨리 성공하면서 조금이라도 캐면서 자원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한시적은 지금 서생가 구매센터가 건설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네, 그리고 저 발키리는 인공지능상 병력이 서로 간에 뭐 200이 거의 가까이 찼을 때 뭐 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골리앗이 어느 정도는 좀 호의를, 공사법된 골리앗이면 얼마나 씁니까? 레이스 녹여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골리앗을 좀 어느 정도 섞어주면서 배스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좀 좋겠는데요. 일단 지상 병력, 자, 중앙 지역을 한번 차단하는 움직임인가요? 이제 골리앗은 뒤쪽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레이스의 병력들, 배틀 크루저 뒤쪽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인규 선수는 또 그 지역 가서 미리 자리 잡고 있으면 신상문 선수도 섣불리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업그레이드는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는 신상문 선수는 천천히 다시 한번 9시를 칠 때처럼 3시를 치러 가야죠. 예, 배틀 지금 고쳐주면서 야마토 캐논 쏘고, 그리고 예, 이제 3시적을 밀어내기만 하면 뭐 승기는 거의 굳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네. 끝나는 거고, 고인규는 마지막까지 병력을 하나하나 더 모으고 있습니다. 한시적 재건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3시지역이 채취되어지면서 그 자원을 모두 많이 모아야 되는데요. 일단 레이스 상당히 많습니다. 고인규 선수 터렛 등지지 않고 싸우다가는 연차하면 이것도 큰일 날 수 있어요. 골리앗 잡히기 전에 배틀만 1점 차 해주게 되고요. 자, 탱크의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안전 붙습니다. 골리앗 치고 빠집니다. 지금 또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3시까지 밀리게 되면 이제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인규 선수 그러기 전에 빨리 1시, 그리고 1시 앞마당이라도 조금씩 갉아먹어야죠. 배스를 찍는 것도 안쪽 일단 붙어보는데요. 바로 떨어질 수 있어요. 네, 뒤쪽 떨어지고 뒤쪽. 네, 일단은 더 뺄 지역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여기서 더 빼다가는 이제 뭐 바로 이제 뭐 패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3시 여기는 고인규 선수가 지켜줘야 됩니다. 1시 아직 지금 뭐 하면 멀었어요. 자, 탱크들 때문에 더 이상 골리앗이 진격할 수 없게 되겠고요. 게다가 이 고인규 선수는 예, 저 골리앗을 이용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 골리앗을 이용해서 최대한 배틀 잡아주고 그 사이에 레이스를 배틀을 예, 한 발의 괴멸 그리고 역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처음 하는 골리앗을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전장만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일단 3시로 전장 선택을 했습니다. 안에서 내려온 신상무 선수고요. 자, 어느 정도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일단 고인규 선수 완전히 파악을 했습니다. 3시 밀렸고 이 전체적으로 이제 자원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고인규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탱크 더 충원하면서 신상무 선수 지상 명령에 대한 신경도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시 네, 이제 뭐 시원하게 서로 빼지 않고 탱크 밀어넣으면서 지금 고인규 못 뺍니다. 아쉽고 약간 먼저 때립니다. 신상무 선수가 제발 한 번이라도 그냥 어택을 찍으면서 와주길 바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또다시 탱크를 시즈 모드하면서 또 안전하게 경기를 또 진행을 하니까 이게 또 야마토 또다시 탱크 잡히고 야마토 쏠 때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 시간에는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일단 골리앗 살짝 봅니다. 일단 레이스를 통해서 상대편의 지상병력 좀 걷어내주려는 시도 고인규 선수 김이나 움직임. 골리앗은 지금 생산됐는데 제대로 모두 포도 못 쓰고 있어요. 네, 그렇죠. 업그레이드 완성. 그리고 뭐 마나 찰 때마다 심심할 때 야마토 캐논 한방 쏴주게 되면 탱크 잡고, 그리고 자신의 시즈 모드 된 탱크 풀어서 다시 어택. 탱크는 골리앗을, 배틀은 레이스를 상대해주는 예, 그런 식의 운영. 게다가 발키리도 몇 개 섞여있고. 아, 이게 뭡니까? 이거 합사하기 전에 고인규 선수가 뭔가 좀 해줘야 되는데 더 힘이 쌓여요. 병력 없어지면 바로 또 배틀크루저 나와요. 고인규 선수는 지금 딜레마에 빠졌어요. 일단 레이스로서 배틀을 일단 붙어요. 그런데 뒷발심은 뒤쪽 빠집니다. 네, 더 빠질 데가 없는데요. 이제 배틀 추가 더 되는 거 보게 되면 진짜 이거는 네, 너무나도 슬픈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많습니다. 못 갑니다. 아, 탱크 또 하나 사라졌고. 자, 1시, 3시는 그렇다 쳐도 이제 1시 어디 갑니까? 근데 고인규 갈 데 없어요. 맨 바깥으로 나가죠 이제. 네, 그리고 탱크 한 두세 개만 뭐 1시적을 쳐도 되는 것이고. 아, 이거 싸워야 돼. 뒤, 고인규 뒤로 준비.
어디로 가나요? 아래쪽으로 그냥 내려가는데 고위기요? 아, 이거 뒤를 노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전면전을 해서 병력을 잡지 못하려나. 예, 뭐 본진 바꾸고 이런 것도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자, 선택자 아래쪽으로 일단 고위기 선수가 병력들을 돌렸는데요. 네. 저도 한시를 포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은기 선수는 더 이상 자원 채취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자원 지금 채취율이 제로가 됐지요. 글쎄요. 일단은 탱크 없는 팀을 골리앗으로 터넷 끼고 상대방의 병력이 올 때 싸워주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냥 차라리 싸움을 걸고 안 되면 지지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더, 예, 그나마 더 나을 것 같고요. 지금은 병력 상황이 아예 한번 싸워주고 어떻게 해보서든 뭐 결과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레이스 뒤쪽 올라옵니다. 아래쪽 다섯 지점으로 내려갔던 병력조차 별 힘도 쓰지 못하고 뒤쪽으로 후퇴를 했고요. 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뭐 고윤기 선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결국 이렇게 되는 거는 시간 끌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든 뭐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래도 저 골리앗 데리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게 뭐 약간의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고윤기 선수의 레이스가, 예, 그래도 최종적인 마지막 그런 한 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모아놨고, 예, 정말 많아요. 배틀크루저만 따로 싸우게 되면 또 잡아낼 수 있는 공사범 방사범 다 돼 있거든요. 네, 양 선수 모두 공중병력들 꽉 채웠습니다. 공중병력 풀업그레이드. 지금 얼핏 보기에도 지금 신상군 선수의 병력이 한 부대하고 약 반 정도 되는데 이 배틀을 상대를 하려면 최소 레이스 여섯 부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레이스만으로도 질 수가 있어요. 첫 골력과 레이스. 이제 아주, 네, 심플한 병력 구성이 됐죠, 고인규 선수. 그렇죠. 네, 레이스와 골리앗, 그리고 이 타이밍에 신상군 선수는 터렛까지 안전하게 그냥 건설하면서 셋이 멀티 가져가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이제는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네. 아, 레이스 끝까지 희망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나 열심히 빈 곳을 찾아봤지만 신상무 선수에게 빈틈이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좋습니다. 6시죠. 이동합니다. 자, 양 선수의 개인 화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인기 선수 보시는 바와 같이 미네랄에 느는 것이 이제 없습니다. 자원 채취 공간이 없고 이제 개스만이 뭐 2, 3 정도 하게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인구수 125를 유지하고 있는 고인기 선수. 신상군 선수는 배틀만 일단 뭐 인구수가 100이 가뿐히 넘어가겠는데요. 199죠. 미네랄도 깔끔하죠. 7500. 너무 많습니다. 3000쯤 돼야지 이제 깨스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느낌. 7000과 3000대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상군 선수. 네, 일단 신상군 선수의 병력들은 기동성이 워낙 늦기 때문에 쫓아가기가 좀 어렵고요. 고윤기 선수는 이렇게 도망만 다니는 것은 결국, 예, 해법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일단은 팩토리도 다 띄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고인규 선수. 자, 그리고 일단은 파워가 있는 신상군 선수, 일단 속도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쫓아간다는 약간 힘이 들겠지만, 네. 잠깐 언짢은 배틀크루저 한 게 있었나 본데요. 네. 네, 병력 잡아주면서 인구수를 뭐, 배스를 뭐 한 개 더 생산하기 위해서인지 뭐 어떤 병력이든 간에 뭔가 하나 더 찍었네요. 그렇죠. 네. 이때 나온 게 S10이었으면 정말 깜짝 놀랄 것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자, 이제는, 네, 뭐 결전해야 되겠죠. 이제 뭐 이렇게 병력들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거는 한 가지 소득이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3시에 또 병력이 오게 되면 이렇게 또 도망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클락킹. 네. 준비합니다. 스캔 보고. 팩토리 두 개 믿고 이리 친구들이 가면 안 돼요. 자, 보여주는 사람들은 것을 레이스 그냥 다 사라뜨렸지. 이제 한 방의 공격으로 끝나버리는 신상문. 네, 그렇습니다. 고윤기 선수는 오랜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있었습니다만 상황이 뭐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뭐 애초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신상문 선수가 초반부터 아주 강한 모습, 최근 대패전에 강세는 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플레이를 펼쳤습니다.